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졌는데 그 가격을 다시금 지불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심판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심판과 형벌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측량할 수 없는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0월 3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심판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정죄로 번역된 단어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심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심판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심판받으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심판의 날에 백보좌 앞에서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심판이 더 친숙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따르면 사람은 두 번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심판받았다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사흘이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죄에서 의롭게 되고 심판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은 죄사함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따라서 모든 사람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나 머지않아 그 은혜의 보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값이 지불되었음을 전파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죽음을 포함한 모든 저주로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방을 말하고 옮겨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방과 옮겨짐의 내용들을 몇 가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셨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정하여 그 죄에 합당한 심판과 형벌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내용에는 바로 사망으로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저주의 삶으로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의 삶으로 옮겨졌음을 가르쳐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귀의 나라와 마귀의 통치로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방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값이 완전히 다 지불되어졌고 우리는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것입니다. 이제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면 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졌고 죄로 말미암았던 모든 높은 담들이 무너뜨려졌다. 이제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다. 나는 너희와 화목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 소식을, 이 화해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져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막힘도 없습니다. 정죄감으로, 두려움으로, 열등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고자 하는 그 어떠한 교훈들도 거절하십시오. 죄로 말미암았던 심판은 끝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던 형벌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열등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며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문제와 담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함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됨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누리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난 값이 지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은혜와 유익들을 넘치도록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인식하며 우리에게 부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인식하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넘치는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찌나 기쁜지요.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당신의 의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에 속했고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멸망이나 심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요.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당신의 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에 속했고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멸망이나 심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